안녕하세요. 황설안입니다. 자, 미생물 얘기 재밌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미생물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쵸? 미생물이 먹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우리한테 이익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미생물이 발효를 한 거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들 숙성 얘기를 하시잖아요. 소고기도 바로 잡은 걸 먹으면은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을 어떤 거는 열을 숙성시키는 거 있고요. 어떤 거는 10시간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 숙성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저온에서 가만히 있게 놔놓으면은 저온에서 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들어가서 발효를 시키고 그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풀어지는 거, 그 속에도 관여하는 게 미생물이 들어간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미생물들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먹고 사는데요. 뭘 먹고 사나, 요 앞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탄소원, 질소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그게 다 영양소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좋아하나? 에너지원으로 자기가 써야 될 거. 우리가 결국 탄수화물로 만들어서 그 탄수화물이 계속 깨지면서 포도당으로 되잖아요. 그죠? 머리, 뇌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당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설탕 속에 있는, 과일 속에 있는 자당, 이런 것도 먹게 되지만은, 어쨌든 우리 몸은 포도당을 제일, 그 세포들이 좋아하는 게 포도당이에요. 얘네들도 글루코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글루코스. 과일이나, 식물이나 채소나 뭐 이런 거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중에서 글루코스를 좋아하지만은 얘네들이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아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거기서 판단을 해서 환경 조건에 맞게 진화를 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는 먹을 게 없네 그러면은 어떤 걸 먹을까 그걸 의논해 가지고 결코 죽진 않아요. 이 유전자 DNA는 계속 살아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주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포도당이 없고 페놀만 있어요. 독극물이죠. 페놀. 페놀만 있을 경우에는 먹을 것이 없으면은 힘이 없는 애들은 죽어요. 그냥 없으니까 죽는 애들도 있고요. 변형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 페놀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네 이러면서 페놀을 대사할 수 있도록 진화를 해요. 물론 인간도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생물에서 진화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생물들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지구상에 존재하고 인간보다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 미생물들도 진화를 하거든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변화를 합니다. 페놀이라는 거는 인간이 못 먹으면은 미생물도 먹기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 살아남기 위해서 먹다 보니까는 페놀이 자기한테는 먹이가 되는 거고 이 미생물이 지구상에서 거의 그 유기물 이렇게 보여지는 거 나타난 거 이건 전부 다 분해해버려요. 만약에 이런 분해가 없더라면 우리는 가득 차서 살기가 힘들 거예요. 미생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쪽은 발효고 이쪽은 부패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생물 입장에서는 살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분해를 하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분해를 하는 그런 거죠. 아시네토박토 갈코아 세티쿠스라는 게 있어요. 이 미생물이 이게 제가 보여드린 얘인데요. 얘는 분해할 수 있는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는 어떤 환경에 두어도 죽지 않고 다양하게 분해를 합니다. 뭐 황화수소도 분해하고요. 암모니아도 분해하고 메탄, 페놀, 아황산, 아민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거의 독극물이잖아요. 그 배기가스 뭐 이런 종류인데요. 저희들이 플라스틱 종이에 미세 플라스틱 종이인데 여기에도 균을 넣어봤는데 이걸 분해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한 3년째 통에 넣어놨는데요. 그걸 분해하면서 좀 이제는 좀 속도가 느려졌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왕성하게 그걸 분해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미생물은 좋은 걸 주면은 좋게 변하고
나쁜 걸 주면은 나쁘게 변하는 게 아니고 나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나쁜 걸 먹어서 우리한테 해 없이 만들어주는 이런 미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미생물도 정말 같이 공존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유익한 존재들이 더 많습니다.